식당 샹들리에 떨어진 곳에? 아, 억울하다. 아니, 내 식당 그렇게 뒤졌는데? 식당이 근데 어디였지? 잠깐만, 여기 무슨 층이야? 식당이 요 아래층인가, 바로? 일단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식당 바로 찾았죠. 아, 여긴 주방이잖아. 식당이 아니라. 식당이라고 하면 아까 그, 아, 테이블 쫙 있었던 거기죠. 말하는 거죠? 여긴 주방이잖아. 식당이 아니라. 테이블, 긴 테이블 있었던데. 그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긴 아닌 것 같죠? 식당 문이 여긴가? 어, 여기 여기. 여기가 식당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샹들리에잖아. 오, 샹들리에. 오, 샹들리에. 샹들리에 떨어진대. 어딨어? 어딨어? 여기는 다 달려 있는데 어딨어? 여기 아닌 건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샹들리에 떨어진 데 있다 그랬잖아. 이거 뭐야? 새로운 수집 요소. 뉴게 방화 용의자이자 저명한 교수 자살하다. 자신이 기소된 여러 혐의들을 견디지 못하고 알버트 엘리아스 와이먼은 스스로 목을 메었다. 그가 증거 불충분으로 면소되자 지역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은 도를 넘었으나 의논되지 않은 채 가려졌고 논의되지 않은 채 가려졌고 결국 복수의 불씨가 되었다. 1971년 11월 14일 벨튼 부부가 입양한 13세 소녀 셀레스트 우측 사진에 있는 이 소녀가 사라지고 한달후 오늘 와이먼 교수의 시체가 자택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엔 이미 스스로 목을 맨 상태였던 것이었다. 박사는 셀레스트가 유괴당해 사라졌다는 마땅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유괴 용의자 선상에 올려졌으며, 그는 6일 전 크리스토 모렌테의 회랑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화재로 인해 당시 두 곳에 거주하던 12명의 수녀를 모두 숨졌으며 그 중엔 애시먼의 딸도 포함되어 있었다. 와이번 막스는 전 동업자인 펠튼가와 회사 본부의 직원이었던 애시먼가 때문에 수차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으며, 후자는 박사가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실험하기 위해 회사를 이용한 위험한 기생체를 퍼뜨린 혐의로 고소하였다. 알버트 와이먼은 죽기 전 자신은 일련의 혐의들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며, 그렇다고 로소갈로의 오염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언한 적은 없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이 나방들의 증식과 생체 구조는 현대의 약학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되어줄 것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와이먼은 리차드 펠튼 역할도 대신하였다고 한다. 펠튼은 최면 시술 세션에서 페녹실 1형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 금지되기 전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펠튼은 이를 이용해 전혀 다른 맥락으로 질병을 완화시켰지만 화재가 발생하기 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던 수녀들은 인슐린 과다 증가, 사상 각막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코티존 알레르기, 김광성과 신, 어? 김광성이, 아, 강. 아, 김광성이 누구야, 그랬는데. 감광성과 신경억제성 손상 등을 호소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페녹실 2형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진다.
배낙실 일형의 사용 금지 이후 추가된 부여작용들은 다음과 같다. 대뇌 피질 손상, 환각, 기억상실 및 개조 한편 1차 조사를 위해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도 파이프에 주입한 카연스넥스가 화재를 일으켰고 이 액체와 동일한 성분의 로스갈로의 밭 영향을 준 사실이 밝혀지며 화재는 단순 사고에서 방화 사건으로 변경되었다. 수도원 금의 천거지로 현재 모든 경작물들과 애쉬먼가를 받쳐주던 날개들 이 모두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것이었던 것이었다. 반대쪽 보기. 잊으신 거 없으세요? 시대를 앞서나간 패션의 가발, 당신만의 헤어 아티스트가 단 돈 $39.99. 뭐지? 어, 깜짝! 뭐야? 오호! 이렇게 오 샹들리에 오 샹들리에 어, 할아버지 온다, 할아버지 온다. 금속 케이블 습득했습니다. 여기 못 숨나? 어. 왔어,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어. Dr. Reed. Dr. Reed, surprise! Oh, 샹들리에. 내가 먹을 건 먹었다. 나는 저장한다. 찡! 닥터리는 도망간다. 닥터리는 여기 있다. 랄랄랄랄라, 나는 닥터리. 거울에 저장. 오 마이 스윗 홈. This is my house. This is Sparta. 좋아요. 했어. 아, 이렇게 뭔가가 게임이 진행돼야 재밌지. 근데 이 밧줄은 어디다 쓰는 거야? 그 식당 천장에 인상적인 샹들리에서 떨어진 금속 케이블. 상처가 많이 나 있지만 여전히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을 것 같다. 무게를 지탱한다. 이걸로 그 밑에 여는 건가 그러면? 빠루가 아니라? 빠루가 아니라 이걸로 여나봐요. 그거를 거시기를 가스도 뚜껑을 Where are you going? 제발 이걸로 열기를. 난 모든 걸 잃었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아 뭐야 여기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배터리는 또 어디서 구해? 배터리도 구해야 되잖아. 나. 뭐가 있겠지. 하수도 뚜껑을 열면 배터리도 같이 나오나? 그럼 좋겠다. 1타 2득. 주방 선반 위에 손잡이가 있어요? 어. 아, 그래? 주방 선반 위에 손잡이가 있다고? 내 주방 그렇게 돌았는데? 마이 갓드. 어딨니, 바닥? 여기 있다. 자, 쓰자.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위로 올려봐야 보여. 와. 시선도 해야 돼? 저 아닌가 봐요. 저걸로 여는 게. 저거 나는 묶어서 드는 줄 알았더만. 이건가, 그러면? 어, 여기구나. 아, 이렇게 묶어서 두 개가 연결된 거였어. 그냥 손으로 끄면 안 돼? 승강기 통로를 위에서 위층에서 재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위층에서 재어야 되는구나. 위층에서 재어를 해야 된다는 거구나. 위층으로 가야 되는데. 자. 아니에요. 손으로 못 해도 끈을 묶으면 그게 돼요. 내가 해봤다니까? 내가 전회사에서 안 해본 게 없다니까? 손으로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그, 뭐죠? 그, 뭐야, 그거, 케이블 타이를 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줄 같은 거를 이렇게 탁 해갖고 이렇게 했다니까? 들렸다니까? 아, 네. 잠깐. 근데 어디지? 나 이제 생각 없이 막 올라온 것 같은데 너무? 일단 저장 내 마음의 저장 찡. 여기는 할머니 있는 방이죠. 어, 그죠? 여기는 할머니 있는 방이죠. 요 아래층이죠. 나 너무 올라왔지. 저 할아버지 수그리고 있는데? 저 상태에서 뒤에서 보면 예술이겠는데? 오 마이 갓이래. 오늘 우리 아들 응가하고 내가 똥꼬 닦아줬는데 똥꾸가 어찌나 귀엽던지. 요 아래층. 자, 이제 우리 아들 엉덩이 만질 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울, 그니까 요 밑에 층에 있는 거울이 아닐까? 이제 우리 딸 엉덩이는 못 만져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야. 이제 함부로 만질 수 없어. 이제 아가씨야.
그래서 우리 아들 엉덩이가 요새 나만 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 어디 있다는 거죠? 위에 손잡이가. 저기 있구나. 와. 아, 소름. 왜 갑자기 아드님 엉덩이, 아, 할아버지 엉덩이 보니까 생각나서. 넘나 귀엽잖아요. 야, 저 나방 보고 소리 지르겠다. 저 팅커벨. 할아버지보다 저 팅커벨이 더 무섭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 봐서는 안 돼버렸. 들켜버렸. 아, 나 들켜버렸. 올라가 버렸. 아, 여기 숨는 데가 아니었어. 아니, 숨는 데가 아니었어. 잠깐만요. 숨는 데인 줄 알았는데. 숨는 데가 아니었어. 인성전. 인성전 털어버려. 야, 대바대가 이렇게, 어? 이렇게 도움이 될줄 몰랐네. 어? 대바다 게임 했던 게 아주 큰 도움이 돼 버리네. 한 대도 안 맞았어. 할아버지가 뭐 길망만 안 하면 뭐. 뭐야? 뭐야 저 소리? 아, 진짜요? 이 누님 나이가 35세라고요? 나보다 어려? 진짜 말도 안 돼. 난 중년인 줄?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나의 누님이. 뭔가 엄청난 연륜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나의 누님이. 그럴 리가 없어. 부엌 선반에서 찾은 손잡이. 5분 문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닫기. 5분을 다시 열어야지, 그럼. 아, 그냥 거기 계속 있다가 할아버지 가면 거기서 바로 5분 열 걸. 괜히 나왔네. 동상이라고 불러, 진짜. 나 계속 누님 했는데. 그래서 목소리도 처음에는 막 할머니 약간 비슷하게 약간 중년 느낌으로 냈었거든요. 네. 짜증나네. 세월이 안면강타당했어. 아. 자, 일단 다시 저장하고. 내 마음에 저장. 아, 머릿속에 저장이 있는구나.
전두엽의 저장. 나의 전두엽의 저장. 나 너무 헤맸더니 이제 공포가 아니게 돼버렸. 할머니 방이잖아. 아, 아래층이잖아. 오히려 더 대담한 플레이가 가능해졌어. 너무 사뿐사뿐 걸어가. 장미꽃을 줄 거야. 오, 할아버지. 사뿐사뿐 걸어가, 뛰어가, 걸어가. 이렇게 고인물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리마더드 지금 한, 나 몇 시간 했니? 한 3시간 정도 하고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새쁜새쁜 걸어가. 부엌을 찾을 거야. 할아버지 막 뛰어오네요. 우습게. 5분, 5분. 응? 여기 5분이 아니었던가? 이거든가? 여기 있다. 오케이. 오픈. 오유, 깜짝. 나방을 쫓아버리세요. 아, 팅커벨. 팅커벨 이러지 마. 팅커벨 나는 피터팬이 아니라구. 뭐야? 뭐야? 나방 쫓더니 되게 되게 여유롭게 꺼내는데? 어? 좀, 아니, 저 상황에서 좀 숨 좀 고르든가. 너무 여유롭게 정색하면서 꺼내는데? 순간 가뿐싸. 아니, 방금 막 손으로 휘적휘적 하던, 응? 누님 맞아?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필름을 넣기 전에, 잠깐, 잠깐. 그거 들어 올려야죠. 그 시기. 어, 베베님. 잘 가요. 오늘 생일 축하했었었어요. 어제지, 이제. 그거 어딨냐? 거울 어딨냐, 거울. 거울. 거울, 거울아, 거울아, 어디 있느냐. 6층에 거울 하나 있지 않나? 거울에서 그거 끌어당겨야 되는데. 너무 파워풀하게 여셨는데? 이러면 걸리지. 거울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분명.
근처에 온 것 같아. 굿, 굿. 안 걸렸어. 저 시계 근처였나? 갔나? 이제 슬슬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아, 거울 어디 있는 거야? 찾을 땐 안 보여. 당최. 이 부엌이고. 요층에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 아까 그 리프트 뭐시야 그거 있는데. 이상하네. 잠겼고. Noisy little. 숨어야겠다. 바로 이제 뛰어온다. 오. Come on. This is not funny. 어서 오세요. 아, 거울 여기 있다. 전두엽의 저장. 여긴가? 잠겼는데? 어딨지 그거? 도르래? 도르래 어딨지 도르르르르르. 여기 아니에요? 그럼 위층인가? 아, 그럼 위층인가 보다. 좋다. 엄마야. 숨어, 장롱인 척. 장롱인 척. 우와. 성공, 성공. 성공했어, 성공했어. 장롱인 척 성공. 야, 이거 진짜 대바대. 대바대네. 잼도 있고 슬도 있다고요? 슬은 뭐야? 아, 스릴. 죄송합니다. 나는 맛있는 술인 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양탄자 위에서 살짝 뛰어주고. 할아버지 그건 반칙. 할아버지 반칙. 그건 반칙. 거기서 갑자기 나오기 귀엽기. No stop, no stop. I'm non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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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Run, run, run. Get on, run. Run, run, run. 아 뭐야 여기 또 왜 여기야? 나는 위층으로 간다. 여기 잠깐 숨어주고. 누님 또 서러우면 복받쳤어.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왜 이런 짓을? 버텨 두드리지 마.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일 보고 있어요. 저기 두드릴 거면 나 같으면 한번 열어보겠다.